우리 김명석 씨 같은 경우에 네. 그 바디상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이 바디를 보여주면서 심사받는 거죠? 아니요, 비치 웨어를 입었을 비치 때. 비치 웨어? 네. 비치는 옷이란 뜻이죠? 네, 그렇죠. 네. 단추를 다 이게 스타일을 했더니 상을 주신 것 같아요. 아, 이 운동을 네. 평소에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예전에 운동을 많이 했었죠. 네. 많이 했었는데, 육아하느라 한 10년 운동을 못 했는데도 현재 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시니어들이 어떤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베스트 바디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우리 또 시청하시는 분들께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몸매를 관리할 수 있는지 그 조금 말씀해 주시죠. 도움 말씀. 뭐 평상시에 집에서 스트레칭도 많이 하시고 또 요즘엔 산책, 뭐 등산도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남성분들은 집안일을 많이 도우시면 됩니다. 네, 빨래도 하고 네, 설거지도 하고 네, 육아도 하고 그러다 보면 신체를 많이 쓰게 되죠. 네네. 네, 그러면 자연적으로 운동이 되고 그렇군요. 네, 좋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꾸준한 운동이 중요한데. 네. 네.